안녕, 아빠. 지금은 새벽 6시. 어제 한 집회 갔다 와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고 잤더니 어제 먹은 것도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일찍 떠져가지고 6시쯤에 떠지는 거야. 2시, 1시에 거의 다 잤는데 지금 5시? 그 정도 지금 5시간밖에 못 잤다. 그래서 지금은 밖이 엄청나게 깜깜입니다. 어, 너왜 그러니? 야, 열려. 안녕. 내 참, 풍경이야. 완전 어스름하지, 아빠. 그래서 난 지금 SAT 공부를 하려고 해. 6시니까 이따가 나 9시에 봉사를 가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데 이따가 9시까지 봉사 모임이 있는데 6시에 일어나서 이제 SAT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준비해서 갈 거야. 얼굴이 많이 붓진 않았는데 나 아침이라 너무 초췌하다. 거긴 몇 시지? 저녁 9시쯤 됐으려나? 갑자기 이러는데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놀라지 마. 안녕. 좀 이따가 보이스톡 하면 하자. 아니, 페이스톡. 바이바이. 공부하고 있을게. 자, 새벽 6시 14분. 한국에서 쓰던 내 책상입니다. 아빠가 준 자스민 차를 하나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은 assignment, 과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SAT를 할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SAT. 이거는 단어고요. 이거를, 이 두꺼운 책에, 단어밖에 없는 이 책에 SAT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10월 달에 내첫 SAT인가? 이번 9월 달에 소포모어에서 주니어로 올라간 이후에 첫 SAT가 있기 때문에 정식 SAT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세 권, 세번 달달달 통독해야 되고요. 이 두꺼운 건내 SAT 문제집. 이거를 한두번 정도 다 풀고 다른 문제집들도 다 건드려 봐야 되고. 내가 정기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건요. 투데이 SAT인데, 여기선 지웠나 봐. 그건 제 폰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날도 있잖아요. 이제 학교 과제가 너무 많다 보면. 그러면 저는 앱을 사용해서, 여기는 학원이 정말 없는 건 너무 신기한데, 그 대신 이렇게 제가 요즘 꾸준히 맨날 하고 있는 거는,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뭘 노력하지? 꾸준히 하려고. 아, 이건 우리 학교 신문이다. Taft Today. 원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읽어보려고 갖고 왔고요. 맨날 하는 거는 여기 SAT Today's Question이라고 이제 우리 나라로 치면 EBS 같은 거. EBS 같은 이제 수능 문제, SAT 문제를 내는, 출제하는 칼리지 볼드라는 게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직접 이제 하는, 내는 앱이 있어요. SAT를 데일리, 매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그 앱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래도 SAT 문제 적어도 한 개씩은 풀자. 적어도 하루에 SAT를 건드려보긴 하자. 라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표는 지금 6시 17분이니까, 일단 한 9시에 나가려면 9시 한 8시 반쯤에 나가야 되니까 한 8시부터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시간 동안 열심히 SAT 공부를 하다가 갈 거예요. 왜냐면 어제는 집회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김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 좀 이따가 또 해요. 시간 8시. 오늘 푼 Today's Question SAT 리딩 문제가
리딩 영역이 correct 맞았습니다. 리딩 제일 어려운데 진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리딩이랑 라이팅 앤 랭귀지랑 매스 그리고 매스 calculation이라고 네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리딩 부분은 솔직히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correct 리딩 부분에서 correct를 맞아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 약간 비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문학 부분 한국에서는 진짜 잘했거든요. 왜냐면 책을 워낙에 좋아했고 또 신문 맞아 신문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진짜 비문학 부분을 제일 공부를 안 해도 솔직히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좋아했고 또잘 맞았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리딩 부분부터 이제 막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correct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감을 키워나갈 겁니다. 이제 8시니까 이제 이거는 놓고 아, 공책을 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기엔 안 맞아. 공책을 사야 되는데 8시니까 40분 뒤에 나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를 마저 다 끝내놔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오늘 아침 1시간 반 정도를 투자해서 SAT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공사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안녕.